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 자원순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 1층에서 시작된 불 때문에 작업 중이던 노동자 15명이 대피했는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80명을 투입해서 4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유독가스가 가득 차서 불을 끄기가 어려웠다면서 잔불이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